오늘 뭐 해요? 뭐 하겠죠? 오늘 뭐 하겠죠? 모더니 기영아 탈락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맨날 뭐 몇 번 말한 것 같아요. 뭐 블랙넛 떨어진 거요? 근데 블랙넛이라고 하세요. 왜 MC 기영아 뭐 그렇게 말합니까? 왠지 어? 뭐라고 막 어? 자기 막 나는 얘를 뭐 이때부터 알았어 라고 막 부심 부리는 거 마냥 그죠? 부심 부리는 거 마냥 왜 그래요? 그냥 블랙넛이라고 해요. 아무튼 뭐 만두님, 람사님, 누님 고맙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모더님 막 공방에 진짜 선물 안 받았어요? 했는데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주지 말랬는데 자꾸 주더라고요.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줄라면 현금을 주던가 그죠? 줄라면 현금을 주던가. 네. 오빠. 뭐야 뭐 오빠야. 장난이고 오늘은 뭐랄까 오늘은 끝나고 그 팬들 한번 그 뭐야 둘러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발록과 스컬 진영 나뉘는데 저희 발록 팀에는 남성분들 되게 많고 스컬은 여성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물론 여성분들 부분 있었지만 가서 에이 씨바 했는데 우리 팀 분들이 더 이뻤어요. 예. 우리 팀 분들이 정말 이뻤습니다. 수고 비읍. 종결. 정말. 아, 끝나고 하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근데 딱 와서 막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튼 와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하 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쪽팔렸어요. 아 보니까 다음 주 뭐 이벤트 막 이런 거 나왔는데 뭐 3번에 대전령 모도 뭐 팬사인회 아 개 쪽팔렸어. 그럼 다음 주 공방 오실 때 혹시 코스프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코스프레 하고 오면 뭐 준다고 하는데 까먹었네요. 이게 뭐더라? 잠깐만요. 도배는 강퇴하겠습니다. 코스프레 해서 하고 오면 뭘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스파이럴 패치가 아니잖아요. 에! 아 여러분들은 서유리가 아니잖아요. 자부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빨리 끝났네요. 다음 주도 뭐 있습니까? 올라면 오시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세요. 아 피곤하다. 아 맞다. 여러분 어제 혹시 카스 밀리샤 녹화하신 분 없으세요? 제가 밀리샤 부분만 녹화를 못했거든요. 그거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혹시 멜리샤 부분만 있으면 보내주세요. 나 그럼 씨발려나 보내라고. 아 죄송합니다. 뭐 나나 거려 이 바나나 같은 새끼야 빨리 내놔. 원래 어떤 분이 진짜 어떤 시간대에 방송을 해도 녹화를 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좀 소름 돋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막 CCTV 그분이 뭔가 CCTV 느낌인 거야. 아 근데 진짜 뭘 하던 뭐 내가 그 주세요 하면 공지를 올려. 혹시 녹화하신 분 계십니까 하면 그분이 꼭 주셔. 정말 볼 때마다 어휴 감사합니다 한데 뭔가 오싹크. 모더님 옆에 부모님 있어요. 아닌데 혼잔데? 아 너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님이가 지금 당신의 자녀가 청소년 유해 매체인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 막 사귀자고 했거든요.
약간 성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좀 토론 좀 하고 싶은데 계시나요? 네, 아무튼 그런데 밀리샤 녹화는 왜요? 왜요라뇨? 녹화가 안 됐으니까 녹화된 사람 파일을 보내달라는 거겠죠? 그럼 도대체 제가 밀리샤 녹화한 사람을 왜 찾고 있을까요? 궁금한걸요? 멍청한 새끼. 아닙니다. 유튜브에 올려도 별로 안 보잖아요. 네가 유튜브에 옷 벗고 뭐 생지랄 해도 그것보다 많이 볼 거야. 왜 그래? 왜 자꾸 내 유튜브를 욕해? 잘 되고 있진 않지만 잘 되고 있을 거야. 디디 16일 날 대구 갔었나요, 모독님? 아, 진짜 내이 세상에는 내 분신이 진짜 많나 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안 갔어요. 저 진짜로 녹화하긴 했는데 진짜 밀리샤만 편집하기 귀찮아서 녹화 통으로 보내주셔도 되나요? 토렌트 파일로 보내주세요. 저 토렌트 안 합니다. 토렌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품번을 알아도 아니 뭐 어떻게 볼 수가 없어. 진짜 품번을 알아도 뭐볼 수가 없어. 진짜 나저 토렌트 안 쓰거든요. 품번이 뭔지는 알지 당연히. 질리도록 말했잖아. 돈 벌어서 데리러 간다고. 너무 그냥 못 먹는데. 저는 뭐 토렌트 막그안 쓰면 안 쓰고 저는 P2P 사이트 씁니다. 파일독과 파일놀이. 일단 제가 그두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파일독은 미리 보기가 됩니다. 파일독은 일단 1분 미리 보기가 됩니다. 게다가 포인트가 반값으로 싸요. 원래 막 2기가 가면 200포인트가 넘어가는데 100포인트입니다. 일단 좋고요. 대신 아쉬운 점은 자료가 많이 없어요. 파일놀이는 자료가 많습니다. 파일놀이 반값이에요. 그렇다네요. 아니 그니까 왜 1분이 말했냐면 1분이면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이 스샷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진짜야. 이 스샷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1분이면 족합니다. 솔직히 10초면 됐는데 일단 보게 되면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아니야, 미안. 아, 물론 영화 말한 거예요, 영화. 그막 재밌는 영화. 물론 뭐 제휴 맺은 것들이겠죠? 제휴. 형 유튜브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시기랑창아. 아이, 그런 거왜 물어보냐? 네 주민번호부터 말해봐. 네 일단 주민번호부터 말해봐.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00428 뒤질래? 2000년도 새끼. 야 씨발. 아니 2000년도에 사람이 태어난다고? 15살 개 쌍놈 새끼야. 우와, 새천년 건강 체조할 때 태어났네, 이 씹새끼. 우와. 뒤질래? 이런 호러 새끼가 지금 나한테 시그랑창 뒤질라고, 이개 염창 새끼가. 14살이야? 아무튼 뭐야.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 아, 진짜 너무. 99년생. 2000년생 하면 우와 근데 사람이 태어나나 싶어요. 그때 제가 그 뭐야 유치원생이거든요. 근데 물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절 보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와 90년대에 사람이 태어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똑같죠. 근데 2000년생은 심했다. 앞에 어떻게 00이냐. 00 00 와 아, 넌 씨가 뭔 남자 여자 혼성이세요? 어떻게 뒷자리가 3이야? 너도 쫄림, 넌 일단 나가보자. 아이. 요즘 3이에요. 어?
뭔 소리야! 거짓말 하지 마! 아, 나 진짜 검색해보게 되네. 주민번호 3. 잠깐만, 주민번호. 뒷자리. 어? 사무실. 어! 아니야, 이거. 왜 3이야? 아니! 1이면 남자! 2이면 여자! 아니! 그래요? 이거 풀어줘야겠네. 아니요, 제가 강퇴한 이유는 페이크가 아니고 채팅창에 그 개인 정보를 유출시켰기 때문에 강퇴한 겁니다. 블랙한 겁니다. 어떤 이유든 채팅창에 개인 정보를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가끔 제가 뭐 어떤 누구 번호든 막 예를 들어 막 머덕 번호 치면서 막 올라온 것도 다 블랙합니다. 아, 뭐라는 거야. 다음 주 공원 사진이요. 대시 그분하고 모더니 두 분과 찍은 것 맞짱하고 찍는 거예요. 아까 물어봐서 방송에 알려준다. 왜 안 알려줘요? 씨발 새끼야. 하, 새끼 빡치네. 전에 들으면 한다 했지 내가. 내가 물어봐서 들으면 알려준다고 했잖아. 누가 씨발 지금 알려준댔어? 아니 내일 씨발 전에 듣는데 씨발 내가 어떻게 알아 이 개똘고 새끼야. 진짜 존나 빡치지만 전 신세기 때문에 존나 빡치지만 일단 저는 신사이기 때문에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신사는 화날 때 웃는 거라 들었습니다. 하, 참겠습니다. 좀 새로운 걸 배워가네요. 예. 예. 아이고 머리 아프다. 저 오늘 제가 아까 그것 좀 봤거든요. 영화 보다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신사는 사람 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면 예의 바른 남자예요. 그럼 나는 신사를 뒤집어서 사신할게. 아, 오케이. 그럼 인정. 알았다. 아까워 우리 나이가 뭐 개쩔지 인기응변 인기웅변 헤스텍 일걸 인기웅변 뭔 용 인기용변이라니 아니야 웅변 아 닥쳐리 얼굴 싸물어 인기 응변이야. 광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간 사람은 가끔 그렇게 말해요. 경기도에 살았다가 전라도에 살았다가 서울로 올라온 사람만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인기 응변. 예. 진짜야 진짜. 먼저 부모님도 뒷바라지 해준 여자친구 절대 아냐 허세나 생생 내 차엔 없거든 내 앞에 돈 번다는 말은 진짜 종이 쪼가리며 장을 바라는 게 아냐 알아서 따라올 걸 알아 이젠 사치가림 아무튼 자 오늘 제가 광주 사람인데 진심 인정 뭐래 뒤질래? 똘구 새끼 언어적인 문제 있는 새끼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 뭐야 카스 오기 전에 정영영이 그러는 거야. 야, 세차해야 돼. 도와줘. 씨발 세차하러 갔어요. 세차하고 카스하고 하러 온 거예요. 아, 나 진짜 우리 아빠 세차도 안 했는데 형 거 세차하고 계셨다니까. 차 얻어 타면 그 정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해주면 뭐 해줘 하니까 차도 타잖아 하더라고
근데 할 말이 없어. 아, 세차비는 내가 세차비 냈어. 근데 할 말이 없어. 아, 진짜. 진짜 근데 뭔가 나 뭔가 잡힌 것 같은 느낌이야. 아, 뭘 해도 뭔가 부탁을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차를 얻어 타니까. 근데 난 다 해주거든? 일단 나 해달라는 건 다 해줘요. 에이. 일단 이게 깜짝 놀란 게 뭐야,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가 나뉘는데 여기는 입구 우선 막 슝붕 부릉부릉부릉 해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차 하나씩 들어갑니다. 여기가 셀프 세차장. 여기 티커 찡. 여기는 근데 여기는 정영영과 할 거니까 어씨 이게 아닌데 이거 였다 합시다. 정영영차 대충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게 정영영차 정 그래서 와서 여기 신기한 게 뭐냐면 나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셀프 세차장이 전용 세 그러니까 전용이야 전용. 어디 막 주유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완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드 같은 게 있어. 카드 같은 게 찍어. 그럼 여기서 뭐 물 할 수 있는 거랑 그냥 여기에서는 그 뭐야 닦는 거 거품기. 근데 정말 놀랐던 게 이 걸레가 있는데 여기서 거품이 계속 나와요. 진짜 거품이 계속 나. 개쩔었어. 깜짝 놀랐어. 그 정영영이 우선 물로 들어가서 뭐 돌면서 딱 쏘고 있어 물 같은 거. 아 씨발 나 시켜줄 줄 알았어 이거 물 쏘는 거. 안 시켜줘. 아 씨발 존나 쭉 하고 난 여기서 딱 가끔 물주기 맞고 씨발. 아 씨발 나도 하고 싶다 했지만 이게 시간초가 있어요. 돈 넣으면 시간초가 있는데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존나 가만히 존나 있었다가 갑자기 형이 야 이거 뭐 눌러봐. 눌러서 물 다 뿌리고 이거 뭐야 뭐 거품기를 닦아요. 거품기 빨간색 할게요. 거품기 쭉 해. 형이랑 나랑 존나 쩔어서 우와 씨발 신세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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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나 안 시켜줘 씨발. 나도 하고 싶었는데 존나 지만해. 존나 씨발 티가 쬐까내 갖고 여기 차 지붕에는 좆더벅 하면서 계속 씨발 해. 그 씨발 난 왜 온 거야. 아무튼 딱 해요. 그럼 다시 물 한대. 다시 물에 치 거품 다 씻어. 아 씨발 나 왜 온 거야 그러면. 가려다가 아 됐다 가서 야 너 현금 있냐. 어 나 9,000원 있어. 9,000 구경 있었는데 9,000원 있댔어. 줘봐 해서 가서 딱 충전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일단 차를 막 빼서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는 뭐냐면 여기도 이렇게 나눠서 차를 이번에 진짜 이거는 이제 빡빡 닦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물줄기로 닦고 걸레로 차를 닦는 거야. 이제는 이때 쓰더라고 나를. 이때 쓰더라고 나를 예인병. 아니, 재밌는 건 다 지가 맛보고, 어? 다 지가 맛봤잖아, 물 쏘는 거. 그걸 뭐, 걸레질 하는 거. 이씨발, 이제는 트렁크 열어갖고, 그, 진짜, 개 쓰레기, 그, 뭔, 진짜 냄새나는 그, 뭐, 걸레주는, 야, 닦어. 예비형, 어쩔 수 없지, 닦아야지. 내가 오른쪽하고, 형이 왼쪽에 있어. 나는 여기까지 딱, 지붕까지 다 됐는데, 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서, 씨발, 난쟁이 새끼 딱 닦아주고, 다 하고, 또, 다 닦았어. 그리고 탔는데 형이 이러는 거야. 야 뭐 세차도 똑같냐 하니까 형 여기 앞유리에 형 부분이 좀 더러운 거야. 난 여기 내부 내가 닦았다 보면 존나 깨끗하고. 그래서 아유 씨 아유 존나 못하네 하니까 아니야 내가 물을 깨끗이 뿌려서 내게 잘 닦인 거래. 계속 하고 있네. 아무튼 대충 반짝반짝 해줘서 넥슨으로 바로 갔었죠. 아무튼 세차는 그 어릴 때 아빠 따라간 거랑 아빠가 갑자기 깨우는 거야 어릴 때. 그래서 그때 누나 뜻인데 야 차 눈 뭐야 차 눈치 보고 와라 갖고 예 하고 씨 뭐 존나 차갑네 아빠 씨 하면서 예 지웠던 기억이 있는데 우선 오늘은 뭐 재밌었어요. 아 재밌는 거 아닙니다. 정녀님 차 뭐예요? 오빠 차요. 아무튼 예 뭐 꽤 예 꽤 와
예, 근데 별로 그렇게, 예, 제 돈들은, 예, 아무튼 뭐. 재미,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나도 물 쏘고 싶었는데, 에이씨, 이봐. 지가 다 있어. 물 쏘는 거두 번이랑 그 거품기. 나도 하고 싶었다니까? 결국 그 걸레로 딱딱딱, 씨,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모노님, 아 정령님 차종이 뭔가요? 임종이요. 도배하지 마, 재미없으니까 너. 쓰다라, 확 뺨안에 차기 전에 조용히 해라, 도배하지 마. 도련님, 뭐 정령님, 람새님, 허르비님 고맙습니다. 물 쏘고 싶어? 물 많이 마셔. 그러면 쏘잖아. Baby, that's right. Hey.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노가리 좀 까자. 야, 게임하자고 징징거리지 마. 진짜 아이고 로라고 싶다. 건들지 마라. 채팅창이 저 이렇게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 상어 지느러미 저거. 모도님이랑 정룡님이랑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집에 계신 네 아버지가 이기셔. 집에 앉아 계시는 네 아버지가 이기신다고.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계시네. 아 이게 패드립이야. 아버님이 이기시다고 내가 존치까지 썼는데. 노래나 들읍시다. 왜 쇼미더머니 노래가 왜 요즘 안 나오지? 쇼미더머니. 거북선. 거북선 진짜 높네. 오빠 차보다 높네. 뭐말 바꾸는 거야. 존재감 있었잖아. 우린 거북선 다른 애들 통통 그냥 통통 떨어져라 똥통 거짓는 이 동공 늦게 벌어 고통 우린 덥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번에 쇼미더머니 노래 좋은 건꽤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쇼미더머니 이름 팔아서 낸 거고. 뭐 오빠 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머니플로우도 좋아요. 머니플로우 좋습니다. 마이조는 산이가 좀 파트가 이거 훅이 좀 별로예요. 브라타타 할때 솔직히 마이크로넷의 임팩트 있는 그게 더 좋았는데 산이 약간 뭐 얍삽하게 해서 그렇게 좀 아쉬웠고 리스펙. 이건 원래 로꼬가 이거는 진짜 기아차 그 스폰받으려고 냈다는 노래가 있을 만큼 아무튼 근데 이게 쇼미더머니 스폰이 그 차잖아요, 차. 기아. 근데, 그거여서 그런지, 쇼미더머니 끝나고, 로꼬 무대를 풀로 보여주더라고요. 손에는 리스펙트 있고, 난 로꼬 팬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거 진짜 노래 정말 길어. 이거 가사량 존나 많아요. 6분 50초인데, 그 가사량이 엄청 많아. 나 진짜 놀랐던 게, 가사량이 엄청 많은데, 이걸 다 외웠다는 거야. 물론, 밑에 가사 프롬프터가 있겠지만요. 가사 진짜 많아요. 거의 아웃사이더보다 더 많은데 이게 가사 계속 늘려야 돼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가사예요 가사. 다 지가 하는 거. 아직 절반도 안 왔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무대에서 막 풍부 잡고 여자들도 막 사귀고 돈도 봐봐, 많이 계속 벌고 내려야 돼. 그러고 싶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허세만 가득 차서 내가 생각했던 거고 막상 해보니까 진짜 좀 너무 힘들다. 와, 진짜 길다. 이제 막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씩 성공하고 취직하고 이러는 거 보고 근데 물론 저는 그 블렌더
믹스테이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중에서 진짜 혐오스러운 노래들도 많아요. 안 듣습니다만 일단 갖고는 있는데 일단 되게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노래 중에서 진짜. 근데 뭐 예. 네, 좀, 네. 몇 개 이상하게 딱 특정한 단어로 본 것 같습니다만 넘어가는 위용을 베풀어 주세요. 네, 아무튼 야, 이노베이터 노래 좋았는데 왜 안 나왔을까? 아유, 한국 랩 맨날 친구들 장가가고 취직하고 꼭 들어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들어갈 텐데 물론 그거는 영어로 나오겠지만. 에어 미국은 에어 브랜드 베리 앤 컴퍼니 예? 야 브랜드 베리 I'm solo 아 야 브랜드 is in company. Oh shit. I'm Pretty man. 씨발 죄송합니다. 뭘 하지 마요. 맞아. 뭘 하지 마. 아이유 레옹이 뭐야? 저도 아이유 자꾸 뭐 물어본 게 많아요. 아이유 뭐 레옹 왔습니다 하는데 레옹 아이유 아이유 같지 G.O.D.G 아이유 같지 않은 이유 저 몰라요. 저 문 안 봅니다. 이 나오 침 나오나요 레옹? 레옹 어 나오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안 봐서 몰라요. 아 이게 그거예요? 티키타 리듬에 맞춰 스핀. 예. 잠깐 봤거든요. 잠깐 봤는데 제가 우연히 본 게 그거더라고요. 아이유 작사곡이 미안한데 아이유는 많이 작사합니다. 뭐 예. 어 그냥 그거네 이거 그 레옹이 나왔던 그 약간 그게 있네요. 근데 다른 거 느꼈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 느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혼자 듣고 혼자 좋아야 되는 건데 트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약간 질투나네요. 열심 반이네 나가 생각하니 홈 달리네 다리 나를 박히네 서서히 우리 형의 눈이 감기네 막내가 행기네 가시가지가 분위기 망치네 몰래 꺼내 경펑 찍고 준비됐어. 그러니까 노래가 이게 좋은 게 이건 좋아했어요. 저는 그때 다른 그 밥이랑 경쟁 상대인 친구를 응원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솔직히 내심 쇼미더머니 했대 노래가 좋은 거야. 근데 내심 안 좋은 척 뭐야 별로네 도끼발 도카이어발 했는데 지금은 1년째 좀 듣고 있습니다. 도끼발 전지 저지만 도끼발 했는데 그냥 노래가 좋은 겁니다. 밥이도 잘했어요. 나도 모르게 막 밥이 파트 따라 부르고 있고 어? 역시 빠니네. 아니야 나 이거 도끼 파트 도끼 뭐지? 아, 도끼는 영어 랩이 많으니까 나는 바비 랩을 하는 거 알겠지? 그런 거죠. 스폰서 이야기가 왜 나와? 스폰서
아, 뭐 스폰서 왜? 안 됐습니다. 도배하지 마세요. 아, 예,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 내가 틀어서 들은 노래랑 내가 틀어서 노는 아, 들은 노래랑 그 막 카페나 신청곡으로 틀어진 노래는 또 이게 듣는 게 좀 달라요. 진짜 달라요. 내가 아 갑자기 아 이 노래 듣고 싶다 검색하면 어 좋네 하지만 어디 진짜 내가 신청곡에서 나오면 진짜 더 좋게 들려요. 그래도 혹시 몰라 I'm trying looking for some special 너와 나의 연기 거리 찾을 수도 있어 오늘 wow.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니 너 신청곡 안 받습니다. 꺼지세요. 계속 신청곡 꺼지세요. 어디 라디오 방송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전 안 해줍니다. 아 이제 뭐 무슨 게임 할까. 리사는 길어져서 리사 너무 길어져 리사. 아이 노래 안 끊으면 나 말 못해. 이게 BGM마다 다른 게 있는데 이게 노래를 틀어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독입니다. 아 게임 추천 그만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같이 노래를 끊고 틀다가 제가 말할 때는 끊고 이런 스타일이 다 있어요 다. 저는 딱 이게 더 좋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편하고요. 예. 카스 장 어제 세이케 병구 새끼야. 댐댐님 분위기는 잘이고 정말 뭐 예 죄송합니다. 게임 추천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개새야. 아, 개 강아지하고 버드야 이 도그 버드. 이 도그 버드야 게임 추천하지 말라 했다. 알았나? 모동이 형 좀비팀 대야 이기니까 좋죠? 네,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진짜 원펀맨 같아. 원펀맨 적이 나와도 그냥 깨부시니까 별로 기쁨보다는 또 하나를 넘었구나 그냥 이 느낌? 그렇습니다. 원펀맨 애니 나와요. 관심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만화책 나와서 읽었는데 솔직히 일본 만화책은 내 취향이 아닌 게 이게 처음에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가요. 옴니버스로 가다가 한 몇 에피소드 몇 개 안 되는데 바로 끝나요. 한 권이 100몇 페이지가 그렇게 빨리 끝나요. 그래서 또 살라면 뭐 다음 5,000원 주고 사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살짝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좀비팀 매치는 거 보니까 스쿼팅 진짜 못하던데 못하게 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나? 어 난 너같은 키보드 워리어가 싫어. 걔 C뿔 G뿔 X도 못하면서 어 진짜 나보다 못하네. 아가리 타는 게 난 너무 싫다 이거야. 네가 실사 잘한다고 해. 그럼 왜 용기 안 내고 여기 대회 참여 안 했어? 참여 안 할 거면 그래도 적어도 아가리는 타지 마. 자, 걔 쫄보들이 어? 신청 보냈으면서 뭐 진짜 어이가 없어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이다 하지마. 아 속 시원하다 이 말써 뭔 사이다 거려 이 돼지 새끼들 탄산 쳐먹으려고 이씨. 죄송합니다. 예. 사이다가 속 시원하다는 뜻이래요. 갑자기 네이버 막 한 뭐 전쟁 말부터 들어가니까 어떤 애가 막 일침 같은 거 날렸어. 근데 뭐 아 사이다 기 사이다 그러는 거야. 아, 뭔 사이다 뭔 난 얘가 뭔 사이다라는 닉네임인가 해서 보니까 아니야. 뭐지 했는데 뭐 속 시원하대. 속 시원하다. 아니 그럼 콜라대 탄산 키키키키키 헌타 오렌지 마 키키키키 써니텐 키키키 파리로 광복 콜라 키키 이렇게 사이다만 해. 뭐 스프라이트도 있네요. 탄산수 정상수 명사수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는 탄산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요즘 그냥 내가 이 말 하는 이유가 뭔가 단어를 냅두고 다른 단어들로 막 쓰는 게 좀 그렇게 별로라는 거죠. 물론 저도 씁니다. 쓰는데 근데 멀쩡한 단어 나누고 그냥 막 요즘은 그냥 싹 다 그냥 단어 쓰는 것 같아. 그럼 이거 모르는 사람은 뭔 말이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 블랙넷 떨어진 거 뭐 어쩌라고요. 그만 좀 물어보세요. 그 질문만 진짜 계속 들었어요. 아 쇼미더머니 할 때마다 계속 나와. 오늘 블랙넷 어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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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씨발 좋았음 씨발 X같은 니들 때문에 계속 물어봐. 아이유도 그래. 아이유도 물론 좋아한 건 맞지만 전 무한도전 그 뭐지? 그 보고 본방 사수해서 그 다음 주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서 일부러 관심 끄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오늘 아이유 어때? 봄? 봄 노래 개쩜 봄? 이... 아 나중에 본다고. 그래 마운틴도 그래요. 대동강 생맥주는 뭐냐. 하지만 저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제 고양이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판사님 드립이 왜 나온 거야 이거? 판사님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판사님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이것도 계속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아 대통령 욕할 때? 아 진짜요?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서 아 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하겠습니다. 아 그거 그거 백현하고 태어날 때 그죠? 제 동생이 했어요. 거기서 유래된 건가? 그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 지들끼리 좋아한다는데 팬들이 날린 게 좀 별로였어요. 보니까 진짜 뭐 인스타그램 맞나요? 거기서 보니까 싹 다 뭐 걸레가 막 욕하는 거야. 어 진짜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고산다니까 제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 일부러 몇몇이 장난치나 보다 해서 내가 인스타 들어갔는데 진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어 진짜 빡쳤어. 이건 싹 다 고소해서 진짜 부모님을 하면 아프게 해야 진짜 정신 차리겠지 할 정도로 진짜 아유 진짜 이거 백현 태연 보면 태연 백현 하면 막 옛날에 막 헤어져 있었어. 백현 태연 맞아 이런 거 봐보세요. 헤어지자 이거 노래 가사도 아니고 보세요. 이거 아주 쌍놈 새끼들이라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씹새끼들이에요. 보세요 이걸 검색어까지 올린 거잖아. 이건 진짜 나 같으면 진짜 이래서 제가 아이유씨한테 가감이 되시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태 일어날까봐 저런 아픔과 상처 안겨줄까봐 제 사랑으로 저거를 커버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저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 나 고소 미안. 네 죄송합니다. 아천님 코기님 고맙습니다. 노가리를 거의 38분 했는데 38분 동안 계속 떠든 것 같아요. 아이고 좀 미안해. 안 그럴게. 희귀님 고맙습니다. 아 한번 아 근데 리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리사 모르겠네. 훔 지금 더블리더블리 메인 이벤트 한대. 어, 누나 봐라. 관심 없다 그거. 베테랑 안 봤어요. 아니 봤어요. 안 봤다고 하면 스포한다. 봤어요. 다 말했네. 안돼 리사 할까 아니면 재미없어요 이러면 차라리 그런 세팅 쓰지 마세요. 당신이 재미없어요? 해서 제가 그 게임을 안 하진 않습니다. 리사 할까 이 말은 그냥 여러분들 반응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 혼자 되새긴 줄 한 거예요. 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히 그래도 게임 방송인데 호응이 중요하지 뭐 아 재미없어요 라고 저는 이거는 호응이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무튼 뭐 일단 사이먼 도미니 노래 들어봅시다. 오빠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일이 당연히 네가 소냐 되새김질하게 돼지지.
미안해. 미안해. 됐냐 이 씨바. 됐냐? 뭐 극딜이야.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이 제가 요즘 공방에서는 되게 팬들을 챙겨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사인 안 해주고 뭐 사진 안 찍어주고 하니까. 아 근데 와주신 분들인데 물어보니까 막 10시부터 왔대. 입장 12시 반인가 그런데 해서 오 하고 해서 오늘은 그래도 왔고. 네 안아달래요 해서 안아드렸죠. 아 이득 많이 받았습니다. 이득 많이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튜브님 고맙습니다. 왜 안아달라는 거예요? 막 내가 막 당직하고 장난자라니까. 그 있잖아요. 너도 막 이쁜 여자 보면 와 안아보고 싶, 손잡고 싶다. 뭐 그런 거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죠. 와 저 남자 멋있어. 안아보고 싶어. 막 그런 거 있겠죠. 막 다 있잖아요. 와 저 여자 이쁘다. 아, 만지고 싶다. 막 그거 있잖아. 손잡아보고 싶다 이런 거. 그런 거 똑같은 거겠죠. 모던이 완전 말랐어요. 뒤져. 아, 뭐 그런 거죠 뭐. 근데 아까 누구는 박치기 하더라고요. 깜놀했습니다. 지단인 줄. 진짜 안아달래서 아씨 했는데 갑자기 박치기 빡 하는 거야. 으씨 뭐하나 싶었어요. 뭐지? 진짜 얼마 싫었어. 아니 개가 있어. 요즘 살 똑같습니다. 뭔 덜 찌고 그래. 덜 쪄 보이는 건 옷 때문이고 더 쪄 보이는 것도 옷 때문입니다. 뭔 암살이야. 아, 좀 당황했어요. 뭐지? 뭐지 싶었습니다. 쉬프트키가 안 빠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채팅을 안 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채팅을 안 치면 됩니다. 으아, 자, 아무튼 아니 노안을 좀만 더 깝시다. 싫어!